그래서 이제 토론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은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다. 또 통일에는 정치인에 의한 정치적 제도적 통일만 거론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주권자인 국민도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인들의 뿌리만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잘될 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요망하는 사람은 바로 주권자인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그냥 눈치만 뜨고 버물고 있다가 계속 당해왔죠. 왜? 말하면 죽으니까. 그 죽도록 만든 법이 뭡니까? 국가보안법이죠.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면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사람의 꿈과 희망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16번 개정돼서 이제는 좀 엄격해졌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방문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게 고민한 끝에 나온 얘기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헛방을 치다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국민 조그만 끈이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그런 감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것 중에는 적어도 촛불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것 자인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본다면 그 촛불혁명 정신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로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촛불정신을 이루는 데는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썩은 동화줄에 매여서 계속 신음하지 말고 그게 힘들다면 과감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촛불혁명 누가 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못하고 대통령이 못하면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면 과감하게 국민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잘못한 거 또 뭐 부족한 거 시인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정부가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해결하시면 우리는 모른 체하고 그냥 면책하고 국가보안법 이런 후유증 없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말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방법에는 생각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려고 하냐 안 하려고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이 되려면 협력 분위기 조성이 우선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남북 문제는 남북 당사자 인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람끼리의 만남 이건 원래 막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았습니다. 그 당연히 안 막았어야 되는 거를 이제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를 무슨 시혜적으로 은혜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고 몰상식한 논리죠. 왜 못 갑니까? 누가 못 가겠습니까? 국민이 우리 못 가는 걸 하자고 뭐 투표하는데 참가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일제 강제 침략을 비유하고 옹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상 받는 것도 하지 않고 사과도 받지 않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켜서 추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수천만을 이산시키고 수백만을 학살하고 수백만을 끌어다 징용하고 마약 생체 실험한 일제를 용서했는데 같은 피해자로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싸웠던 우리의 동지, 우리의 동포,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 형제인 남북이 왜 싸워야 합니까? 왜 못 가야 합니까? 통일부는 왜 있는 거예요? 통일부는 이런 생각을 공부합니까? 훈련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대북 제재가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북협력의 절실성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걸 망각해서 그렇습니까? 통일교육을 통일부 공무원마저도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 공무원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절실한 문제를 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하면서 목숨을 버리고 했던 그 수백만의 독립군 우리 선배 선열들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고 지금의 독립운동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평화운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 남북은 공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북제재 자꾸 대북제재 하는데 지금 북과
미국은 전쟁이 끝났습니까? 원래 정전협정에는 3개월 내에 평화협정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이었는데 지가 종전을 안 했으면 지금 전쟁 중간이에요. 그럼 자기는 5천 개 이상 만 개나 되는 핵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로부터 전쟁을 당하고 분단을 하고 대립당한 북도로는 핵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런 깡패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저 공부 안 한 사람도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걸 갖고 저 그렇게 대북제재 눈치 때문에 우리 민족 간에 우리 동지였던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당한 민족이 몸만 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치 때문에 뭐 미국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 기본 자세 이거 역사의식이 없는 거고 교육을 안 받은 그 무지한 탓이에요. 우리 강제 침략해고 우리 저 죽였던 일본 갈 때 신변 보장 해달라고 합니까? 중국 갈 때 해달라고 합니까? 왜 북에 대해서 신변 보장을 받으라고 합니까? 저는 이거는 피해망상이라고 봐요. 그냥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평화와 통일과 공존을 생각하고 역사인식으로 우리는 한때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 언젠가 평화에서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통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개별 방문이라고 했는데 개별 방문이라고 하는 게 개인 뭐 한두 명 아니면 가족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50명, 100명 이렇게 이루어서 개인들이 모여서 가는 것도 이제 포함하는지. 그 다음에 굳이 뭐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북측과 대화가 안 돼서 이제 개별 방문을 하라고 했다면 뭐 민간에게 아주 완전히 그 좀 위임을 해서 이를테면 한국적까진 해외 동포에 준해서 민간 차원에서 대북 조청 알아서 하고 또 방북 초청이나 비자 받으면 정부는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갔다 왔는데 뭐 저 미리 신고받고 사후 보고 안 받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굳이 난 북하고 남하고 협의 안 해도 뭐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부담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방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3국을 방문하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뭐 미국이 이제 가짜 유엔사를 만들어갖고 유엔에도 없는 걸 만들어갖고 뭐 핑계대면서 이제 자꾸 그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서 휴전선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강화도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팁을 줬어요. 그 강화도 이북에는 뭐 서로 군인들이 없는 뭐 평화지대 정전협정에도 그렇고 14선언에도 그렇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그 개별 방문 뭐 센터를 하나 둔다면 거기는 군인들 제끼고 뭐 못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통일부에서도 그걸 좀 참고하셔서 뭐 그런 걸 이용하면 뭐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끝으로는 제가 참고사항 몇 가지 적어놨는데. 개별 방문은 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 사람한테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개별 방문은 남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썼고 서로 왕래가 가능하면 10년, 20년 지나서 통일이 가능해진다.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은 통일 전에도 교류하고 방문했는데 왜 남북은 안 되냐. 중국과 대만도 지금 정권은 적대시하지만 또 군사적 대립도 있지만 국민들은 상호 자유 왕래한다. 통일은 요원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다 갖지 말고 인권에 나가는 자유왕래부터 해서 군단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